A에서 PQ까지는 X로 갔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하자. 얘는 9가 되고, 12가 되고, 나머지는 표현이 없으니까, 얘를 ABC, 여기를 A, 얘를 B, 얘를 C, 뭐 이런 형태로. 아니다. XYZ, AB, 저기, 점에 AB 있으니까, X랑 Y랑, 아, X 있네. ABC 합시다, A. 에서 Q를 갈때두 지점 PA를 지나는 경우랑 C에서 P를 가는 경우 P랑 A를 경유하게 될때 C에서 P를 갑니다. 아, C에서 Q를 갈 때. C에서 Q를 갈 건데 PA 뒤로 둘러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BD를 지나는 경우랑, BA를 지나는 경우랑, 자, C에서, PA를 지나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B 더하기 EX가 되고, 그 다음에 BD는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니까, 9 더하기 12, 21, 21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BA를 거치면 9 더하기 A 더하기 X가 되고. 세 개가 같아요. 그 다음, D에서부터 출발해서, D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갈 건데, QA를 한 번씩 지난다. D에서 P를 가는데 QA를 지나는 경우 위쪽으로 가겠다는 소리니까 얘는 C 더하기 EX 되고 BC를 지나는 경우 12랑 9랑 B를 지나고 21 더하기 B를 지나고 BA를 지나는 경우 12랑 A랑 X랑 멀어져요니까 얘가 이런 형태로 대소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등호부터, 요거부터, 부등호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C 더하기 EX. 여기는 BC가 부등호의 양쪽에 있으니까 BC가 있는 요두 개의 관계식을 요쪽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얘는 B랑 A랑 우리 X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B랑 A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AB가 연관이 있는 건 얘랑 얘 관계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보고 그럼 첫 번째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C B 더하기 EX가 21 더하기 C에요. 그럼 C 자리에다가 21 넘겨서 C는 B 더하기의 EX 마이너스 21.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왼쪽식은 B 더하기의 4X의 마이너스 21. 21 더하기 B. B 없어지고 42가 되니까 42
X는 4분의 42, 2분의 11, 10.5 이런 범위가 나오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 관계를 써야 되니까 요 관계는 얘도 B를 없애봅시다. B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되고 9 더하기 A 되고 요 B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21 마이너스 X 더하기 9 플러스 A는 12 더하기 A 더하기 X가 되고 A 없어지고 30에서 12 빼면 18 남겠죠? 18그 다음에 넘어가면 2X 그래서 9보다 크면서 10.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X는 10